성도 6809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 단장은 공직을 벗고 할 말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입당을 예고했는데 성도 6809 논란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대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은 먼저 SNS를 통해 공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내부 고발자로서 신분상 특별관계에 있는 직업공무원의 한계를 열감했다며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적었습니다. 정 단장은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SNS에서도 제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인 신분이라면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반드시 우리 이 저 시민의 자산은 찾아야죠. 정계 진출도 선언했습니다. 정 단장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인천과 송도 비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로 많은 공감대를 가졌다며 바른미래당 입당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정계에 진출해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검찰 그 조사에서는 저는 명백하게 최소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재산상 가치를 업자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디에도 그 부분은 없다 그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정 단장은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입후보 제안을 받기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출마의 길은 열어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송도 6809 특혜 논란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 단장의 사직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중단했던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